할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방한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잇따라 환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전기선 HD 현대 사장이 알팔리 장관을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고요. 호반그룹 대한전선과도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속에 훈풍을 받을 기업들,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알팔리 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5%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내용으로 좀 회담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우디 장관이 이제 방한을 했는데 이제 네. 이 외에 또 17일 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 지금 이제 투자부 장관이 방한한 이유도 아마 그거에 대한 뭐 일단 사전 조사 차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우디 투자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사우디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우디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회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일정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 프로젝트 뭐 대표적으로 네옴시티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기존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만 상당히 좀 관심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뭐 또 여러 분야에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 내에 조선 관련된 기업체와 이제 협력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 이제 정 사장이 투자부 장관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조선해양이 사우디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 조성에 지금 뭐 조선소를 지금 사우디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술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선박용 엔진을 합작사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 내에 이제 고압급 이제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생산 법인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초고압 전력 기기 생산도 지금 사우디 내에서 지금 생산할 것이다라고 뭐 지난 달에 이제 MOU도 체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이 뭐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호반건설은 뭐 대한전선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옴시티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옴시티 외에도 뭐 다른 산업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 거래 때도 주목을 받았던 게 수소 관련주들 친환경으로 도시를 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수주가 돼야지 네, 주가 상승에 네, 그렇죠. 대한 그게 좀 인정을 받는 건데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네. 뭐 네옴시티 관련된 뭐 일부 언론들이 뭐 현지 리포 네. 기사로 해서 지금 일단 땅은 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이제 뭐 공사 일단 시작된 걸로 예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돼서 아마 뭐 한 뭐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얘기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관련주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또 수소 관련 분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탈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지난 8월에는 자체 생산한 게 블루수소, 블루암모니아에 대해서 국제 인증을 취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블루수소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레이수소, 그러니까 석유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거 추출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까지 한꺼번에 개발을 한 그런 게 이제 블루수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1월 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그린수소 관련된 MOU를 한 사우디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린수소 관련된 분야의 협력이 향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국내 5대 그룹 회장들과의 아마 뭐 팀 미팅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그 주선으로 인해서 5대그룹 총수가 승지원에서 이제 네. 티타임 환담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게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사우디가 뭐 5대그룹 그 회장 총수들과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각 그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그린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에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관련된 분야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UAM이나 뭐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그런 접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SK 같은 경우는 뭐 SMR이나 그다음에 수소 같은 이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적에 받쳐줘야 되고 이렇다 할 수주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일단 뭐 지금 사우디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뭐 관련된 뭐 이래저래 이제 테마로 엮여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사우디에서 이제 수주를 했었던 기업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특히 뭐 지금 과거에 수주를 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뭐 GS건설, 삼성물산, 뭐 한미글로벌, 히림 뭐 이 정도 회사들만 과거에 이제 트랙 레코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주도 이런 회사 중심으로 수주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같이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하청 관련돼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수혜가 되는 기업 쪽으로 아마 관련된 기업이 선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건설 관련돼서는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뭐 GS건설, 뭐 한미글로벌, 히림 뭐 이런 기업체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사우디와 MOU를 체결했었던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을 한다고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잘 선정해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도 나눠봤고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